정치를 공자식으로 말하면 인이라는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좀 생뚱맞은 연결일 것 같긴 한데 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지 이런 그 질문에 대한 공자의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일산 현장에서 관료나 정치가로서의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산 현장 안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결국은 정치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또는 정치인이 아닐 때에 우리의 정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지. 이를테면 환경 문제나 이런 생태 문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태 문제와 관련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하고 그쪽의 정치 운동을 통해서 뭔가 실천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일회용품 하나 안 쓰고 또는 자기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보다 대중교통 이용한다거나 먹는 거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자기 구별할 수 있는 자기 정치적 이 비전에 대한 행동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라고 하는 건 위정자들에게 맡겨서 수혜를 받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공자에게는 사실상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만큼 그만큼이 정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들을 한편에서는 정치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공자에게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인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공자 하면 가장 유명한 공자의 연관검색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뭔지는 몰라도 그냥 인사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유교고 유가잖아요. 이 인이라는 말이 공자에게 또는 유가,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막 겹쳐서 떠오르는데 어떤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자한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논어에 보면 편명 중에서 자한편의 첫머리는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자한으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쓰는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하면 선생님께서는 한언 이렇게 돼 있어요.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귀하다, 드물다. 희한하다 이라고 말했을 때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언, 드물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뭐를? 이득.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이로움을 쫓는 행위에 대해서 드물게 말씀하셨을 때 일리가 있죠. 공자님이 이익을 추구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잖아요. 여자는 보통 엔드 거든요. 그러면 리와 명과 인을 드물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해요. 명에 대해서는 반반이에요. 아, 운명 같은 거에 너무 기대지 마라 이런 말씀 이런 취지셨을까? 그러면 뭐 말씀 잘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공자는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다 지천명이라고 해서 명에 대한 생각이 공자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사실 명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반반이에요.
근데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인에 대해서는 왜 드물게 말씀하셨지? 인은 한원이 아니라 다원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논어 안에서 맥락 없이 등장해요. 지난 것처럼 뭐 자궁이라든가 뭐 명부라든가 뭐 자로 이런 인물과 대화하는 중에 나온다거나 어떤 배경에 있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기고 어떤 맥락에서 했던 얘기라고 추측을 좀 하면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라는 걸 좀 추정할 수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이런 말들이 논어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곤란한 거예요. 논어에 있는 많은 문장들 중에 어떤 문장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몇 가지 팁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풍성한 의미들을 추적하면서 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어떤 대목들은 그냥 뜬금없이 툭툭 던져지는 잠언투의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말의 한문의 일차적인 해석에 기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공자님은 이익을 따지는 행위 같은 것들, 그리고 운명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잘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논어에 나오는 한 가지 정보. 이런 정보가 논어에 있다라는 거. 굉장히 하면 인이 대단하죠. 근데 논어라고 하는 책을 역시 이제 제가 직접 세본 건 아니지만, 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연구하고 저렇게 또 연구하는데, 이미 몇 번 나왔을까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또 걔 딱 세 보거든요, 또 그런 거는 또. 근데 뭐 똑같은 책을 봤는데도 또 달라, 이게 또 희한한데, 저는 그게 또 안 세봐요. 누가 봤는지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데, 뭐 107번 나왔다 이런 사람이 있고, 109번인가 103번 나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한 번이 다른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100번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횟수는 아니죠. 논어가 15,000여자로 되어 있고, 20개의 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00여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 몸집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100번 넘게 인이 말해졌다라고 하는 건 빈도수상에서 인이 그렇게 적게 말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자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액면가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이 횟수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공자님 하면 인 하고 떠올리는데, 이제 이런 몇 가지의 약간 좀 서로를 지지해주지 않고 약간 충돌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그 지표들이 논어라는 책 안팎으로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런 구절들을 논어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 291쪽을 한번 보실게요. 자, 맹무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보는 대충 들어오죠. 맹씨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맹손씨. 그리고 무자 호칭을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아마 장군 스타일의 야전형 리더이고, 백자가 붙어 있으면 맞백자거든요. 첫째, 맞이. 그러니까 맹씨 집안 맞이예요. 근데 무야. 그러면 그 집안의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스타일이 강성이죠. 대충 그런 인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주나라, 공자가 제일 존경했던 주나라, 그러면 문왕이 있어. 그리고 주공과 함께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킨 무왕이 있어. 그러면 아, 무왕은 대체로 덕치, 덕을 펴는 왕들이고, 무왕은 아, 이 군사를 일으켜서 뭔가 세상을 질서화시키는, 이런 게 대충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위나라 같은 경우에도 문왕과 위문후와 위무후 시절을 지나면서 태평성대를 열고, 뭐 이렇게 문왕이 한번 나오면 그 뒤에 이제 무왕이 등장해서 뭔가 이제 이거를 더 일으키는 거지. 덕으로서 이제 인심을 얻으면 한번 확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세상을 평정하는 거예요. 한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고조 유방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서태후가 등장했다가 막 하게 난리가 난 다음에 문제가 등장하고
한 경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문경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제가 있잖아요. 한무제 때 이제 한나라가 흉노와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강력을 넓히는데 그거는 이 문제와 경제 시대 때에 가져놓은 이 내치의 기반들을 가지고 이제 외부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맹무백이면 이제 어쨌든 누나라에서 최고 실권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삼환시 중에 한 집안인데 그 사람이 물었어요. 공자에게 뭐라고 물었냐 하면 자로는 인합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로를 물었단 이 무집안, 무사람, 무인데 자로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로의 용맹함과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싶은 거예요. 인합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다는 건 당신의 제자로서 충분합니까? 라는 이제 수제자 라는 소문이 있는데 당신에게 아주 높은 고제자라는 소문이 있는데 자로는 어때 좀 사람 쓸만합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선생님의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허무하죠. 당연히 스승이 와서 추천장을 원래 이 대학원도 지도교수가 추천장을 써줘 있는 거거든요. 추천서를 안 써주겠다는 거죠. 맹백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묻는 거 자로에 대해서요. 자로를 묻는 거예요. 당연히 자로라면 추천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로는 천승의 나라에서 군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천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천천자고 승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탈승자거든요. 수레 승자예요. 그러면 수레 하나에 말이 네 필씩이에요. 원래. 그러면 천승이면 4,000필. 이거는 동아시아에서 제후국을 일컫는 크리시예요. 천자, 주나라 같은 천자는 만승이에요. 만승지국 하면 이거는 천자의 나라. 국이고 천승지국 하면 이거는 제후의 나라예요. 요거보다 좀 작으면 백승지가가 있어요. 수레 100대 정도 있는 가문. 수레 100대면 말이 몇 백이에요? 400 기본. 이게 아프거나 좀 그날 좀 컨디션 안 좋고 이런 말 있으면 스페어 우리 타이어 쓰듯이 스페어 말들 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400 플러스 알파. 여기에 마차를 모는 사람과 마차 옆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주고 시야 봐주는 사람과 여기에 지휘자와 최소한 3명 혹은 4명이 타거든요. 그러면 천승의 국가의 이 수레 부대, 이게 전차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탱크 부대예요.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 이제 이 부대. 여기서 이제 큰 갈고리 같은 이런 이제 막 창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제 이 일반 보병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제 이게 센 거지. 천승만 하더라도 병력을 3천에서 4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그 제후국인 거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승지국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 제후국 중에서는 제나라, 진나라 이런 정도의 강대국들.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정도 되는 나라의 이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로를 결코 업수히 여긴 게 아니에요. 자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승지국에서 천승의 나라에서 병권을 다 장악하고도 충분히 그 일을 해낼 만한 인물이다. 자로가. 이게 어느 정도의 말이냐 하면 단순히 자로가 군사일에 능수능란해서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군사를 맡겨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은 당연하고 이런 정도의 병권을 주면 다 뭘 하냐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자기 이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병권을 천승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면 마음만 먹으면 주나라도 엎을 수 있고 이건 그 일대일 나라들을 다 쓸어 엎을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마음을 먹기 아주 쉬운 군사력인데 자로는 이런 거를 기꺼이 맡길 만하다. 이런 걸 맡겨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맡길 만큼 용맹하면서도 믿음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터운 신임이에요. 공자가 자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최고의 찬사는 이런 대목이에요. 자로는 적어도 두 마음을 먹지 않아. 자기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갖게 되거나 병권을 주게 되더라도 자기가 충성을 맹세, 충성을 하기로 한 군주에 대해서 두 마음을 먹지 않으니, 이거에 대해서 공자는 자기 제자이자 아웃버린 자로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극 칭찬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여기에 대화, 짧은 대화지만 묘한 게 있어요. 백무백은 이남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로를, 그럼 자로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자로는 천승의 이 나라에서 병권을 쥐고도 훌륭히 일을 해낼 사람이지만 이난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능력과 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쨌든 공자에게 구별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인한 게 뭔지는 지금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말과 공자가 구별하고 있다. 즉 능력이 좋고 믿음직한 제자라고 해서 인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구는 어떻습니까? 연구도 정치에 관련돼서는 공자 다음, 아니 자로 다음에 탑2란 말이에요. 공자의 제자 중에. 근데 연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연구는 천실의 큰 읍과 백승의 가문에서 재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가 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세 번째는 공서화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 공서화는 의관을 정제하고 띠를 두르고 완전 백관이 되어서 외국 나라의 사신으로 나가면 각종 외교 업무를 탁월하게 해낼 수 있을 만한 인물입니다. 만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로, 영구, 공서화 이런 인물들은 다 공자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자들이고 능력 있는 제자들인데 공자는 야막하다 싶을 만큼 자기 제자들의 중요한 어떤 이런 이제 운명에 걸려있는 순간에 제자들을 인하다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게 논어안의 상황이에요. 한편으로 공자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지만 공자하면 인, 내 철학자고 인 항상 강조했지만 그리고 공자의 말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지만 실제 논어안에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인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회를 설명할 때 기억나세요? 안회는 3개월간 인에 머물렀다. 인을 어기지 않았다. 다른 놈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정도나 인할까 말까 한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공자로서는 하기 힘든 극칭찬인지를 이제 조금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안 돼요. 인하다는 평가를 안 해놓고 되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정보를 막 그냥 일단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이해해볼까? 이런 식의 막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표현도 있고 실제로 공식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직접 배우고 실천하려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인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는 인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도대체 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 건가 좀 가능하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텐데 좀 희망적인 말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304쪽에 가보겠습니다. 논어 안에 여러 제자들이 인을 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대답은 어떻겠어요?
똑같은 대답입니까? 다 다른 대답이죠 지금. 자궁과 대화할 때, 중궁과 대화할 때, 사마후와 대화할 때, 그리고 먼지하고 대화할 때. 재밌는 거는 자 사마후가 물었어요. 똑같아요. 얘 원문이 문인 인을 물었다. 사마후 문인.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말 좀 조금 해. 아마 사마후는 말이 되게 많았던 제자였다가 너 입 좀 닫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지가 이에 대해서 물었어요. 번지 문인 했더니 너는 좀 다른 사람을 좀 아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궁이 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다른 대답이었겠어요? 당연히 묻는 사람이 다른 맥락과 다른 인물이었으니까. 이 말들을 다 모으면, 논어 안에서 나와 있는 이내 대답들을 다 모으면 이를 알 수 있을까? 정말. 왜? 이러한 지금 인용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러한 인용문들의 인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 이것을 모아서 최대 공략수 또는 뭐 전체를 다 인의 개념을 추론하는 데 자료로 쓰면 인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인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계속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공자님이 있어서 인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 공자는 우리에게 이 중에 어떤 걸로 얘기해 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과 비슷한 지금 정도라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논어 안에 있는 인은 인의 전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인이라고 하는 말로 공자가 표현한 것에 뭐 일부라면 일부고 어떤 씨앗이라면 씨앗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다시 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네. 근데 왜 찍는데 그거는? 맛있게 드세요. 자궁의 질문부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궁은 역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언어로 스승님과 대화를 좀 할 수 있었던 제자답게 말이 좀 길지요. 근데 자궁의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궁이 말했어요. 만일 스승님, 만일 백성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러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 준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자궁의 질문이 좀 남다르죠.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인이 무엇입니까? 자궁은 지금 어떻게 묻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인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지금 이제 하나의 길을 보여주는데 왜 논어 안에는 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면서도 논어 안에는 정작 스님이 인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논어 안에는 제자들이 여러 번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논어 안에는
네 번의 제자들에게 다른 이 말해 지는가? 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하는 개념어가 아니고 어떻게? 라고 하는 실천에 대한 윤리적인 실천에 대한 행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인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이라고 하는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인의 인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니까? 자, 자궁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궁은 또 우리가 좀 알잖아요. 돈이 많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는 그 이 사람의 유일한 약점이라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태생적으로 너무 부유함을 타고나서 이 사람이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 제가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뭔가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구제해주면 이게 박시재중이라고 요새 하다던데요. 넓게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대중을. 제가 엄청 베풀 거 보시해가지고 이 무리들을 막 다 도탄해서 구해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 좀 인한 겁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 그것이 인한 사건일 뿐이겠는가? 반드시 그거는 성인의 일이다. 그 정도 네가 한다면 그거는 인한 걸 넘어서 거의 성인의 경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순도 아마 박시재중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겼을걸? 이 얘기도 되게 묘한 말이에요. 이 어투가 어찌 이날 뿐이겠는가 성이다 그거는 네가 한다면 이런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쓰냐면 요순도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그 얘기는 요순도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넌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자궁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게 진짜 공장님이 말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인데요. 요순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길 거다 이거. 즉 진짜로 엄청나게 베풀고 엄청나게 구제해도 성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항상 그냥 부족한데 더 베풀어야 되는데 더 구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에요. 근데 자궁은 벌써 또 오만함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엄청 베풀어가지고 엄청 구제하면 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벌써 지금 그 마음이 또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궁이 되게 훌륭하고 되게 뛰어난 인물이긴 한데 이 2m 10cm 스승님에게 인정하고 싶은 이 욕망이 너무 강해서 매번 자궁 못지않게 항상 이렇게 오버하는 게 있어요. 이 말에 별도 안 되는데 공자님이 자궁의 또 그 욕망을 뒤속 머리표를 톡 쳐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근데 진짜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무릇 인한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하는 곳에 다른 사람도 서게 해주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다른 사람도 성취하게 해준다. 무릇 인자는 기 리비리빈 기 다리다인.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한 문구예요. 리비리빈 다리다인 이거. 리비리빈 다리다인. 가까운 데서 취하여 비유할 수 있다면 인을 행하는 방편이라고 합니다. 막 저런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능근 취비 이 가까운 곳에서 취해서 베풀라는 거 취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을 행하는 방편 그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공에게 주는 정말 스승의 최고의 자비심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돼요. 이 대목도.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힌트를 좀 챙겨서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인에 대한
근데 자궁이 인에 대해서 스승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궁이 이미 영특한 자궁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스님은 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인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익혀서 행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람을 인하다는 뭐 인이 무엇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논어 자음편에 나온 것처럼 선생님은 인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드물었다라는 말이 가능한 건 실제로 제자들에 대해서 인하다라고 평가하는 일이 별로 없어. 왜? 제자들에 대해서 인하다고 평가할 일이 없죠. 제자들의 어떤 행위들이 인한 행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걔가 맨날 인해. 자연인은 맨날 인해. 인인은 얘는 맨날 인이죠. 이름이 인이거든요. 맨날 인이에요. 얘는 맨날 인한데 그나는 맨날 인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나가 오늘 뭐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뭐 불을 켜놓고 뭘 해놓고 밥을 준비하고 뭘 했어. 그 마음이 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가 인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들에는 다 대답이 지금 너 그냥 말을 좀 아끼는 것으로 실천해라. 너 사람을 좀 아끼는 것부터 실천하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만 개념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라라고 하는 얘기로 답을 되돌려 주고 있잖아요. 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요 몇 대목을 보면 공자가 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내용적인 것 접근을 일단 두 번째고 일단 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공자가 이미지화하고 있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접근을 해보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강의 일본어 쓰는 것도 거대정말 리다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일본어인가요? 강의 리다시에 넘어가고요. 강의 리다시에 인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제가 그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인은 인하지 않다. 인해야 인이다. 이렇게 썼어요. 기억 안 나시죠? 이 말을 먼저 풀고 오늘 강의를 가면 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명사. 이것은 인함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명사. 오히려 인해야 그것은 인이 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인을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인이 무엇이냐고 자꾸 묻지만 인은 무엇이냐고 물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저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게 그렇게 묻기를 바라는 게 공자의 의도라면 의도인 거예요. 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실천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나 각자 저마다의 조건과 뭐 이 고민과 문제들 속에서 스스로 어떤 인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삶에서의 어떤 실천의 문제들과 결부되는 거고 그렇게 매번 자기 삶을 실천의 지점으로 이끈다라는 점에서 인은 정치적인 문제랑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공을 통해서 우리가 인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었으니 인이 무엇인가? 공자가 생각했던 인은 무엇이었던가를 추측하는 건 아내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